안녕하십니까, 박세주인입니다. 메라와 살라말 우르도 기타 강좌 영상이고요. 오늘 강좌 드릴 곡은 레원님의 러브 파라독스입니다. 피처링으로 애쉬 아일랜드 아니고 애쉬빈입니다. 애쉬비 테란의 일꾼 애쉬. 죄송합니다. 바로 강좌 해보도록 할 건데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셋 넷. 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아시는 분들, 이거 요청하셨던 분들은 방금 제 연주 보셨으면 완마 이래 하셨을 거란 말이죠. 바로 해보도록 할 건데 정말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 A마이너 잡아주실 겁니다. 그렇죠. 2, 3, 4번 줄인데 1, 2, 2프렛 그쵸. 2, 3, 4번 줄 잡았습니다. 그래서 5번 줄로 어떻게 칠 거면요, 5번 줄 그 다음에 3, 2, 1번 줄 치실 거예요. 그래서 5, 따단 이렇게 쳐주실 겁니다. 섬에. 그래서 이거 되게 딴딴 하고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둠 딴딴 요렇게. 그 다음 코드는 뭐냐면요, D-7 잡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1번 손가락으로 1, 2번 줄 첫 번째 프렛 눌러주시고 2번 손가락 빠키 손가락으로 세 번째 줄 두 번째 프렛 눌러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D-7이 됩니다. 4번 줄 같이 치면요. 그래서 어떻게 칠까 하면 여기선 4번 정도 치시고요. 그 다음에 1번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잡으신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으로 두 번째 줄, 세 번째 프렛을 누르실 건데, 그, 해머링을 누르실 거예요. 이렇게. 오른손은 2, 3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줄, 그 다음에 1번 주시고, 그 다음에 2번 줄, 2, 3번 줄 동시에 치시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떼시고, 2번 줄, 3번 줄 치시는 거예요. 이어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둔두두 줄보로 말씀드리면 4, 1, 2, 3, 2, 3 이렇게. 그래서 리듬 해보면 둔따단 둔따단따단 이겁니다. 딴 다시 딴따단 둔따단따단 이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치시는 겁니다. 다음은 뭐냐면요, G코로 잡으실 건데요, 바로 여기서 딥 잡고 있다가 3번 손가락 남잖아요. 얘로 여섯 번째 줄, 세 번째 줄 눌러주시고, 뭐 새끼손가락이나 편하신 걸로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줄에 세 번째 프렛,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프렛, 이렇게만 눌러주시고, 6번 줄, 2, 3, 4번 줄, 2, 3, 4번 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A마이너랑 느낌, 리듬 똑같아요. 이렇게. 그럼 이어서 하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그다음에 이렇게. 다음에 C 코드입니다. 그래서 C 쳐주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2번 줄, 4번 줄, 5번 줄입니다. 첫 번째 프렛, 두 번째 프렛, 세 번째 프렛. 그래서 5, 4, 3, 2 쳐주시고, 그다음 여기 뭐냐면 다음 이거예요. 아, 이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 다섯 번째 프렛, 두 번째 여기서 C 치신 다음에 우선 5, 4, 3, 2 치시고 다섯 번째 프렛 5번 줄 여기서 잡으시고 슬라이드, 그렇죠? 5에서 7로 슬라이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셔도 되는데 1번 손가락으로 네 번째 줄과 세 번째 줄 다섯 번째 프렛 눌러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게, 그래서 5, 4, 3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만약 이거 못 잡으시겠는 분들은 네 번째 줄에 다섯 번째 프렛만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아니고 5, 4까지만,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7에서 7, 5, 그 다음에 손가락 바꿔서 3. 그래서 이어서 해보면 리듬이 이겁니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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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C,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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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여기까지입니다. 다 넘어가면 이제 F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또 근데 F 이렇게 못 잡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잡으신 분들은 6번 줄과 4, 3, 2번 줄, 이렇게 잡으신 분들은 4번 줄과 3, 1번 줄. 그래서 리듬은 똑같이 둔딴딴 혹은 둔딴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돼요. 6, 4, 3, 2, 4, 3, 2, 4, 3, 1, 3, 1. 그래서 둘 중에 가능하신 걸로 잡고요. 다음 코드는 D마이너입니다. 그래서 4, 3, 1 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F부터 해보면은 6, 4, 3, 2, 4, 3, 2, 4, 3, 1. 그쵸? D마이너 아까 잡았던 거죠? 이렇게 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처음부터 해볼게요. 5, 3, 1, 3, 1. 따두두두. 그쵸? 다음에 G. 6,
5432 그 다음에 C 잡으시고 5432 딴 그 다음에 슬라이드 둔 둔 둔 둔 둔까지 그 다음에 F 6432 이렇게 잡으시면 노래 431 그쵸 그 다음에 D 마이너 그쵸 아까 잡았던 거 1번 두 개 잡은 거 그죠 아 아까 F 잡 F 잡혔다 따단 그쵸 431 그쵸 431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요 6번 줄을 개방을 딱 치시고요 우리 D코드 이렇게 잡잖아요 D코드 그쵸 여기서 두 칸씩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E가 되겠죠 E 그래서 이건 E코드입니다 D코드 잡은 상태에서 두 칸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6번 줄 31 치는 거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여기 다섯 번째 줄 아 다섯 번째 프렛 첫 번째 줄 다섯 번째 프렛 눌러주시는 겁니다 딴딴 그래서 6번 줄 31 쳐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요렇게 처음부터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말 안 하고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인간미 요렇게 그럼 주번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5 3 1 3 1 그다음에 4 1 2 3 2 3 그죠? 그다음에 6 4 3 2 4 3 1 4 3 2 그죠? 그다음에 5 4 3 2 5 4 3 5 4 3 그죠? 4 3 4 3 4 3 그다음에 5 그다음에 5 그다음에 F 6 4 3 1 4 3 2 그죠? 6 4 3 1 4 3 2 이렇게 잡으신 분들은 4 3 1 3 1 그죠? 그다음에 D 마이너 4 3 1 마지막 6번 줄 개방형 그 다음에 D코드 모양 두 개 올라간 거 D 3 1 새끼손가락 붙여주고 3 1 3 1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만 치시고 이거 리프 계속 치시면 돼요 자 이제 중요한 시간 노래 틀어놓고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아니 이 부분 보시고 아 내가 나중에 치면 내 미래가 저렇게 크구나 라고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틀리면 안 되는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집중하자 윤재 집중하자 셋 넷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천천히 연습하시는데 자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거를요 바로 나 이거 쳐야지 바로 이거 하지 마시고 노래를 들으십시오. 노래를 들어가지고 이 기타 리프가 익숙한 상태에서 되셔야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배우시고 더 몸에 빨리 익히십니다. 그래서 바로 기타 잡지 마시고 노래를 먼저 들으셔서 귀에 익숙하게 만드신 다음에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알려드릴 거 없고 강좌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주말에 연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그루시루스 그루시루스 그루시루스